안녕하세요, 주식장입니다. 이번 영상 HLB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좀 많이 꺾였죠. 1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여전히 11만 원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거 또 지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HLB 좀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적어도 5월 16일 전에는 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얘기는 좀 뺄게요. 오늘 이 얘기는 말고 이번 주에 있을 이야기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한번 그거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HLB 관련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쵸. HLB뿐만이 아니라 우리 HLB랑 관련이 가장 큰 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하고 이게 신주 배정되는 기준일이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었어요. HLB가 유상증자,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HLB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HLB에서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이슈가 뭡니까? 리보세라닙이죠. 이 리보세라닙보다 간암 1차 치료제, 물론 여러 연구에서 지금 또 호재로 나오고 있는 게 식도 뭐 두경부암 그리고 또뭐 난소암 뭐 여러 가지 암에도 또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확대도 더 기대가 됩니다만은 뭐 일단은 대표적인 건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지금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 FDA에. 근데 이제 이 HLB 생명과학도 이 리보세라닙과 관련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가 뜨면 LCB 생명과학도 HLB와 같이 올라가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HLB 생명과학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런 HLB 생명과학이 HLB의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본인들도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의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얼마 썼다? 900억 원 썼다. 자, 빌린 게 1,500억 원인데, 그 중에 빚 갚는데 900억 원 썼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980억 원이죠? 3분의 2가 넘는 금액을 빚 갚는데 쓴다는 거는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뭐 어떤 건설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금 자금난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돈을 마련할 때 이렇게 항목을 적는 이유도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운영자금으로 400억 쓰죠. 맞아요. 그런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안 좋은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요, 제가 우리 HLB 생명과학의 유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그 이유를 좀 알아보신 다음에 아, 이게 5월 10일 날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걸 좀 파악을 하셔서 단기적 대응을 어떻게 갖추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게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 후반부에 제가 히든 종목 한개 넣어뒀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여러분께서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언제? 5월 8일 날 매수하시고 바로 익절하시면 되는 얼마에 15% 수익 나는 대로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주식비서 주실장 힘내라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증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뭡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피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이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미 절망감을 얻은 주주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미 고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물려버렸어. 이 물려버린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타기라도 해야겠죠. 억지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은 유상증자 했을 때 아, 그래 가자. 다시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 과거는 상관없어.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 이게 지금 HLB에 해당되는 경우죠. 일단 뭐가 있습니까? 리보세라닙에 대한 호재가 너무 상당하죠. 이게 거짓 호재가 아닌 것 같은 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진짜 리보세라닙이 정말 좀 블록버스터급 약물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암에 적용되는 것도 그렇고 또 우선 권고요법으로 될것 같은 가능성도 우선 권고요법으로 될것 같은 가능성도 좀 높죠. 이미 중국에선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주주들이 기대를 하죠. 아 이거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할당을 받으려고, 그래서 차익 실현을 더 도모하려고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대감이 단순히 이것만으로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렵고요. 단기적인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주가가 상승되는 모양이 연출되어야만, 우리 HLB 생명과학도 그리고 HLB도 죽을 안 쓴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상승되는 모양새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조만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 특히 선반영되는 감이 있다. 자, 그런 거면서 말씀드리면은 5월 10일, 5월 16일 다 이슈들이 있는 날이죠. 이게 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점으로 된 다음 날에는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올라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언제,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타이밍을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단 말이죠. 다만 말씀드린 날짜들이요 되게 짧아요. 이게 지금 5월 16일까지 한 일주일 이상 남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말 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 쉬는 날더 있을걸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날 그날 바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문자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보면은 요거 1차 매수, 1차 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8만 원에 매수하셨다가 12만 원에 매도하셨어요. 요것도 이제 기대감에 의한 거였습니다. 뭐였다? 파이널 리뷰. 파이널 리뷰가 3월 28일 혹은 29일쯤에 내용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언제 발표됐습니까? 3월 26일날 발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오후 2시에 빨리 매도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이거 더 늦어지면 떨어진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보이시죠? 3월 26일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 놓쳤으면 여러분 12만 원에 팔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이때까지 12만 원 찍은 적 없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물려 있는 거예요. 시간도 돈인데 말이죠. 이첫 기회도 놀리 돈. 이첫 기회 놓친 건 안타깝지만 이제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요. 그두 번째, 4월 5일날 제가 이게 매수하시라고 안내드린 게 88,000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9만 원 때는 유지가 될것 같아서, 왜냐면은 세력들의 평단가였기 때문에 이때 유지가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88,000원이 잠깐 나왔는데 요거는 이거 사야 돼.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여러분께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우리 2차 매도 타점 안내드리는 거 남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죠? 3차 매수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되게 긴급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 편집하고 올리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이거 안내 연락 드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면요.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892-9671번, 010-4892-9671, 010-4892-9671번으로요. 잘안 보이시면 제가 위에도 적어놨죠? 010-4892-9671번으로 HLB 또는 HLB 한글로 이렇게 편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 주시면 제가 우리 HLB 말고도 HLB 계열사들 생명과학, 글로벌, 테라피틱스 여러 정보들 다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내가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혹은 그 순간이 와도 내가 바로 전략을 실행하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세요. 이 정보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뭐 보유가, 뭐 주주님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차후에 또 안내드릴 중장기 1억방, 뭐 이것도 관심이 당연히 같이 생기실 거고, 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는 언젠가 다들 우리가 알아서 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단계까지 가려면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무료로. 대신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만 좀 부탁드린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HLB라고 연락 주시면 저 주식비서 주식장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그리고 또큰 수익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2024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미국이요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이게 약간 현재 아리송한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언제 인하가 개시되느냐 뭐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곧 인하하는 기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증시에서 가장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를 때, 올라서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막바지일 때, 요럴 때 봐야 하는 업종이랑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 주실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뭐가 있나요? 뭐 HLB나 엔캠, 이미 화제의 종목들은 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아직 세력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언론의 관심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곧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스타가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요, 메이저 증권사 이사님들과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셀렉을 해둔 게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매집을 하면은 이미 좀 저점 매집 타이밍은 살짝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뭐 후반기나 아니면은 25년쯤이면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제가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늘 말씀을 드리고 앞에 영상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고를 때 특히 중장기 종목 고를 때 기준이 그렇거든요. 첫 번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이를 국산화할 수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나 또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는 프로젝트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분야 다양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헬스케어,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등 여러분이 좀 다채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거를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종목들 중에는요,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올라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니까 이게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장기 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유하신 금액에 따라서 바로 1억이 될수 있다 아니다 뭐 요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드가 금액이 이제 돼야 1,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게 조금 더 빨리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액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랑 이 24년 하반기 방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100에서 한300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1차 목표 잡는 거죠. 뭐 1,000이든 뭐 3,000이든 수익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또 인하기, 금리 인하기에 중반이 되면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진다니까요. 요때 제가 또 새로운 방을 팔 겁니다. 요때 어느 정도 확보하신 수익을 토대로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세요.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왜?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상관없어요. 구경하세요. 아,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또 가치가 증명이 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익이 또 실현되는 주변 분들 반응을 보면서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인원 200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고, 왜냐면은 저도 안내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건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010-4892-9671번으로요.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010-4892-9671 하나번. 제가 답장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스팸 처리되거나 문자가 몰려올 때, 문자가 몰려올 때인데 주로 어떨 때냐면은 식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앞둔 시간 이럴 때 조금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1억이라고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될 만한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라는 걸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스윙 종목들 위주로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는 방인데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중에는 최근에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량도 늘어서 아 이거는 지금 시초가에 매수해 두면은 곧바로 15% 정도 수익 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을 하나씩 제가 원픽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거든요.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업체는 요즘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HBM 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HBM 메모리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요. 전력 효율도 높고요. 전력 효율도 높고 그리고 성능도 우수해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모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HBM 메모리가요 공정이 좀 어려워요. 같은 사이즈인데 더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으로 좀 비유해보자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아파트를 짓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쵸 이게 더 어렵죠. HBM 메모리가 이 아파트 건설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기존 메모리가 층 단층 주택의 느낌이라면은 HBM은 고층에 겹겹이 층을 쌓아올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이 까다롭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 어려운가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 로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로스율을 줄여주는 것, 이 로스율을 낮춰주는 게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로스가 떨어져야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수율도 높아져서 공정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해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핵심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랑 기업 투자 제한이 최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에 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도 점차 많이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10% 프로젝트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0에서 15%에 매도하시라. 이게 3월 28일의 일이었는데 3월 28일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대략 이쯤입니다. 3월 28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3,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또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긴박해요. 유효기간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바로 드리면요. 바로 매수 거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게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 수익 가능한 단타 스윙 종목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아 정말 주실장이 잘 알려주고 있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네. 판단되시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 드리는 정보 드리는 것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매일 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좀 즐겁게 투자하자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내는 거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892-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히든이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저 주실장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